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케이 광자매와 으라차차 내 인생 그리고 지금 두뇌공조라는 드라마로 좀 인사를 드렸었고 오늘 달래깡 72 저희 작은 음악회에 사연을 맡은 배우 금호석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이렇게 황금 같은 주말 저녁 시간에 저희 달래깡 72를 찾아주시고 예, 자리를 빛내주셔서 좀 진심으로 좀 감사를 드리고요. 저도 이제 오랜만에 오늘 충주에 내려왔습니다. 네, 충주는 저한테 좀 특별한, 뭐, 좀 추억이 많고 그런 곳인데, 먼저 이제 저희 부모님 두 분이 다 충주분이세요. 그래서 이제 전 충주에 좀 자주 이렇게 내려왔었고, 그다음에 친가, 외가 다 충주분이십니다. 그래서 어쨌든 뭐 충주하면 또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요. 수안보도 있고, 네, 그리고 뭐 탕금대도 있고. 그 다음에 또 저희 이제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명절 때마다 내려와서 목욕하러 꼭 갔었습니다. 부모님 손잡고. 네. 어쨌든 수안보도 그렇고 탕금대 그리고 이제 호암지도 있죠. 그리고 또 기억나는 거 근데 저희 친가가 옛날에 그 한일극장이라는 거기 근처에 있었어요. 혹시 지금 한일극장 있나요? 없어졌나요? 네, 거의 친가가 이제 한의극장 근처에 있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또 저희 할아버지 손을 잡고 어릴 때 이제 충주에 내려오면 예성공원, 예성공원에 비둘기 잡으러 한 번씩 또 가곤 했었습니다. 어쨌든 저한테는 굉장히 좀 추억이 많고 특별한 곳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어쨌든 충주는 저한테 좀 특별한 어떤 그런 추억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. 이런 추억이 좀 가득한 충주에서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함께 이제 뭐 여러분들과 진행할 수 있게 돼서 좀 매우 설레고요. 이번 여름 좀 정말 많이 더웠잖아요. 예. 매일 일기예보 때마다 네. 일기예보에서 뭐 역대 최고로 좀 긴 열대야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역대 최고라는 수식어를 계속 달고 다니면서 이번 여름이 좀 힘들게 지나갔는데 불과 며칠 전부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랬는데 오늘은 좀 덥네요. 어쨌든 뭐 이제 가을의 문턱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달래깡 72 이제 1회 작은 음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 자리 빛내주셨는데 여기 오셔서 좀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만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2회, 3회 좀 많이 진행을 하게 되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이제 행사를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요 모든 행사를 기획하시고 주관하신 우리 달래깡 72의 김모금 대표님을 모시고 잠깐 인사말 듣고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! 안녕하세요. 달래깡 72 대표 김모금입니다. 제가 이 공간을 처음 오픈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이 공간을 갖다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. 근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로서 5년째 벌써 오픈한 지가 접어드는데 앞으로 이 공간을 갖다가 스몰 웨딩이나 아니면은 전시회나 아니면 음악회나 여러분이 언제든지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할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이용하시면 좋겠고요. 그리고 오늘 제가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갔다가 운영을 했는데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았어요. 그래서 품목이 많지가 않았던 점이 조금 아쉬워요. 그래서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많은 농작물들이 나왔을 텐데 그거는 이제 조금 판로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판로를 한번 개척해주자 이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서 조금 아쉽습니다. 좀 미비한 점이 있어도 여러분께서 좀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여기 연주자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연주자들을 모셨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즐기시고 마음껏 즐기시면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 다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